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SBC 뉴스모닝 시작합니다.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. 세계보건기구가 지카바이러스 확산에 맞서 국제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. 알았어. 그래, 얘기할게. 아까 그 두 번째. 눈에 힘 좀 빼지 그래. 그래야 시청자들도 보기 편하고 좋을 텐데. 역시 개기자는 메인 자리가 잘 어울려. 난 아직도 오디션에서 내가 1등이었다고 생각하니까. 그래? 난 이 자리도 마음에 들어. 텍사스의 샘 휴스턴 주립대학 연구진들이 그랬다더라. 사랑은 왼쪽 귀에 속삭여야 효과적이라고. 진짜 저것들은 입사할 때부터 싸우더니만. 당신들은 그만큼 싸웠으면 이제 정들 때도 되지 않았나? 얘는 영국에서 뭐하러 불러들여갖고서는. 개기자, 그 자리에 있지 말고 빨리 자리 바꾸라고. 시간 없어. 저 새가슴 CM 두 개나 남았구만. 빨리 바꿔. 왜 맨날 헷갈려 거기 앉아? 앵커, 스탠바이. 3, 2, 1.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SBC 9시 뉴스 한라인 엄기래. 개성숙입니다. 오늘 첫 소식입니다. 저는 누구니? 단대 부자니까. 너 저놈 때문에 9시 못하게 된 거야? 아니야. 이 영수는 옷이 착해 뭐냐? 엄마는 맨날 뉴스 보면서 뉴스 내용은 안 보고 앵커가 뭐 입었는지 머리가 어떤지 화장이 어떤지 그런 것만 얘기하더라. 그거 보려고 뉴스 보지 뭐. 맨날 똑같은 소리. 야, 네 형수한테 나 못된 시임이었냐? 너 선 볼래? 너 선 봐. 회산, 어디부터 나가? 좀 찢어라. 회사 나가도 엄마랑 계속 여기서 살 거지? 아마 내가 그러고 혼자 살면 쓰냐? 그것도 남자가 신경 써서 먹고 자고 해야지. 야, 근데 왜 정원이랑은 요새 안 만나니? 넌 정원이 말고 친구 없어? 너 엄마랑 얘기하기 싫으니? 이놈의 새끼! 엄마가 아프다고 오냐오냐 하니까. 그리고만이는 평생 나한테 오냐오냐 한 적이 없어요. 아나운서가 의외로 중요한 게 좌우 대칭이거든? 입이 한쪽으로 올라갔다던가 눈이 짝짝이라든가 이러면 화면을 잡았을 때 안정감을 못 줘. 입 한쪽 자꾸 올라가는데 조심하고. 예, 걱정해. 어미 처리, 반음 처리 가끔씩 불안정하게 나오니까 더 연습해. 예. 예쁘게 보이려고 애쓰지 말고 앵커는 최대한 단정한 머리, 깔끔한 차림. 장신구는 배제하거나 심플한 걸로. 귀걸이가 크면은 저 귀걸이 뭐지? 하면서 보기 때문에 절대 안 돼. 넌 아직 계약직인 거 잊지 말고. 예. 날씨할 때 복장 불량에다가 두 기상캐스터가 방송한 걸로 경고 두 번이나 먹었잖니. 널 뽑으면서 반대하는 의견 만만치 않았어. 아직 시험 중이라 생각하고. 긴장해. 정규직 파란 줄은 너 하는 거 봐서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, 국장님.